자, 바로 음악 틀어주세요. 네, 저랑 친한 시미오 형이 불렀던 시계반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자, 여러분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갑니다.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. 이유는 뭐 살면 되는 거지.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터르스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. 2022년 범띠의 해 3일 남았나요? 3일 동안 여러분 굉장히 많이 즐겨주시고 2022년은 꼭 코로나가 아웃될 겁니다.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 하는 사람은 없어.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. 다음 노래는요,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불렀었던 노래입니다. 원곡은 노상현 선배님 노래고요. 두 번째 노래, 두 번째 불렀었던 임영웅이 불렀었습니다. 네, 바램 불러드릴게요. 음악 주세요. 작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.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.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에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.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
생각할 겁니다.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.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에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여러분, 그대뿐입니다.